안녕하세요. 오진는 오진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나주의 로컬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. 여기는 제가 뭐 광고비를 따로 받진 않았고요.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왔습니다. 여기는 보리밥집이고요. 밥을 먹으러 가시죠. 친구 중에 그 타이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한식밖에 안 먹어요. 그잖아. 한식밖에 안 먹는데 같이 나주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야 이제 보리밥 있으니까 보리밥 먹자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거기 집인 거지. 아 그때부터 온 거야. 반갑습니다. 야채가 진짜 많아. 계속 먹어. 먼저 딱 오자마자 국부터 배분을 좀 해야 돼. 또 아. 된장국이 괜찮아. 보리밥에 된장국이. 아니 여기 보면 국밥이 나와요. 어 다른 집도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그런 거 있잖아. 그 바로 데워서만 나온 그런 맛인데 여기는 진짜 바로 갓 삶아서 주는 그런 맛? 진짜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입니다. 이 전이 또 제법이에요. 저 사실 이 전 먹으러 와요. 아 그래? 그리고 나는 이런 생선 나오는 것도 고기랑 생선 같이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. 감사합니다. 어, 사이 음료 서비스 주세요. 이제 저희가 자주 오니까 인식이 되신 것 같아요. 저 이거 찍어서 주신 게 아니라 네. 진짜 많이 와서 주시고 저희 여기 보리밥집에 생돈만 해도 진짜 뭐 이 테이블 하나 정도는 산 것 같아요 진짜. 한번 드실까요? 야 아니 반찬이 미쳤어요 진짜. 네. 아이고 야채 이거 진짜 반찬 너무 많아서 솔직히 뭘 넣는지 모르겠어. 아 야채 이렇게 안 남나요? 아, 저는 안 남을 것 같아요. 근데 야채가 쌈싸 먹으면 또 은근 맛있더라고. 여기 무생채도 들어가야 또 아삭아삭 씹는 맛이 나죠. 그리고 난 뭐 더 넣진 않을래. 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. 와 게장도 있어. 게장도 있습니다. 게장도 살이 달달해요. 그리고 테이블 가운데 고추장이랑 참기름이랑 김이랑 있어요. 아 저는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. 어떤 게? 이게 셀프로 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참기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좀 이건 참기름 현우씨 넣는 거는 영상에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사장님 욕할 수도 있어. 저 새끼 참기름 먹어봤어? 이럴 수도 있어. 저는 매운 걸 안 좋아해서 조금만. 근데 고추장이 같이 안 맵잖아요. 근데 고추장도 좀 진짜 불구신 것 같아요. 여쭤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기다리던 계란찜이었습니다. 이 계란찜이 진짜 부들부들하다. 진짜 맛있어. 아이 반찬이 다 맛있어 진짜로. 참기름 이제 현우가 좋아하는 참기름을 네, 넣어주시면 돼요. 저도 참기름 좋아하는 편이라 살짝 죄송해요. 아니 참기름도 맛있다. 김가루까지. 저는 또 김을 좀 많이 넣어요. 저 김가루 좋아해서. 와 한번 보여주세요. 그 리얼 건강식? 한번 올려봐 주세요. 와 이렇게 만들었고 또 여기서 또 추가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. 뭐. 쌍추 아. 이렇게 네, 맨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. 이렇게 저희 만들어 먹습니다.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, 그렇죠? 밥을 비비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네, 밥 다 비볐어요. 사회장 좀 들어봐 주세요, 사회장. 빛깔이 너무 좋죠? 이게 1인분이죠? 이거 1인분이죠. 와. 사실 방금도 살짝 미스한 게 뭐냐면 원래 가위 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나물들을 잘라요. 잘라서 먹으면 비비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더라고요. 진짜 진짜. 네. 와. 나물.
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. 너무 귀여워. 너무 맛있다. 된장국 맛 봐야겠어. 와. 그 옛날 시골집 된장 맛이야. 난 인천이 너무 좋다. 좋아. 부산도 몰라봐. 얼굴이 인식되니까 이렇게 손을 떠봐. 보이지 않네. 보쌈이랑 같이 먹는 이게 겉절이라 해야 할까? 김치? 김치 맛이 독특해요. 너무 좋아. 나 이것도 맛있더라. 우말린. 새콤달콤해서 여름 입맛 돋기 좋은 것 같아. 아니 꽃게도 아니 제 꽃게집이 좋아. 제가 혼자 벌써 전을 반쯤 먹었더니 집 뺏길까봐 바로 쫓다. 저는 추가해야 되거든요. 두부도 뭐랄까? 두 개 들어있는 두부도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마트에서 두부 사 먹으면 좀 텁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두부는 그런 맛이 없어요. 텁텁한 맛이. 네, 대부분 그 직접 만드신 두부들은 좀 그런 텁텁함이 덜하더라고요. 와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참기름 넣고 있거든요. 살찔 것 같아. 김밥 참기름이지. 가사 열심히 편집을 해야지. 쌈도 싸먹어야 맛있어. 리얼 집등장 같은 느낌. 고기 없이 쌈 싸먹어도 맛있어. 참기름 양.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계란찜. 봐봐. 손 별로 안 떨고 있거든요. 티글티글거리고 봐봐. 식사 다 하시고 네, 수정다 드시면. 수정 가까이 완벽하네. 배불러? 배불러. 졸리지? 가시죠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기는 보리밥집이고요. 아주 동신대 근처에 있습니다. 시간을 잘 피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맨날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래가지고 손님 그렇게 많은지 좀 몰랐는데 아까 저희 들어가니까 온 테이블이 꽉 차 있어가지고 까딱하면 못 먹을 뻔했습니다. 반찬은 가짓수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전라도 음식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라도 음식의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. 저희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
이미 다른 분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. 그래도 다른 분들도 한번 멀리서 마주 여행 오셨을 때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곰탕도 있고 다른 먹을거리도 많지만 건강한 보리밥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시골에 숨어있는 맛집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꽉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